스마트 활용 지도사 이종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유튜브에서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가 올려놓은 것도 되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일반 시니어 실버들이 좀 장르별로 편하게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음악 다운이었다가, 그게 또 튜브 박스로 바뀌었다가, 요즘 또 안드로이드 9.0 이상은 뮤직 다운이라 그래서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요 근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스마트 활용 지도사는 예, SNS 소통 연구소에서 국내 최초, 예, 국내에 지금 최고의 어떤 강사 자격증 과정으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신청을 해갖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죠? 예, 이게 제 이제 프로필인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소통연구소 지부가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활용 지도사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면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나온 이제 강사들이 꼭 알아야 할 지침서, 스마트폰 기본부터 고급까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실버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 활용 길라잡이도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스마트폰 제대로 배우고 익히면 인생이 즐거워지고 비즈니스가 풍요로워집니다. 스마트 활용 지도사가 즐거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자, 플레이스토어 가시면요. 처음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보통 네, 오타가 나네요. 자, 음악 다운이라고 저희가 있었어요, 작년에. 좀 편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저희가 하는 뭐 튜브메이트라든지 뭐 포시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튜브 다운 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악 다운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튜브 박스로 좀 업데이트 좀 바뀌었었어요 보면. 근데 이게 얼마 전부터 열기를 이제 해보면 그 안드로이드 9.0 여기 이제 보이죠 선생님 여기.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9.0으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안드로이드.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새로운 버전 설치가 나왔어요. 새로운 버전 설치를 했더니 New Music Down이라고 해서 요 검색을 하면 아직 나오진 않더라고요. 뭐 조만간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자 보실게요. 이렇게 Music Down이라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요거를 하시게 되면 좋은 점이 이렇게 장르별로 나와요, 선생님. 장르별로. 보이시죠? 아티스트, 일간 차트, 최신 음악, 힙합, 댄스, 인디 음악,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포크, 올드, 종교 음악,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트로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밤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찾는 거.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음악 중에서 많이 찾는 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만약에 뭐 산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럼 이렇게 또 종류별로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MP4라는 거는 동영상이라는 거 아시죠? MP3는 음악이고요. 그럼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는 거죠. 다운로드를 누르면 OK를 하면 예,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미리 들어보고 싶다. 그럼 요거 있죠? 요거 눌러보시는 거예요. 요거 눌러보시면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유튜브 넘어가서 어쨌든 이제 광고 끄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뒤로 오면 MP3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 OK 있죠? 예, OK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 여기 다운로드, 내장 메모리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됐다고. 저장도 빨리 되죠? 다운로드도. 그리고 이제 뭐 삼성 뮤직이라는 구글 플레이 뮤직 하면 다운로드 받은 음악을 또 들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다운 리스트 부분인데 클로즈 닫아보면 다시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 네 제가 지금 요게 좀 네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검색해서 찾으셔도 되고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다운 받은 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셨지만은 아직까지는 예, 튜브 박스나 예를 들어 여기서 튜브 박스라고 치셔야 될 거예요. 튜브 박스 플레이스토어에서 그럼 이게 나오는데 예, 여기 이제
전 다운을 받아놨으니까 이제 열기를 해보시면 요게 나오실 거예요. 뭐 좀 있으면 이게 예 뭐 제대로 되겠지만 그래서 새로운 버전 설치를 하시면 요거 이제 다운받으라고 나오거든요. 뉴 뮤직 다운.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어떤 음악 그런 거 다운 받으실 때 상당히 뭐 동영상도 되지만 장르별로 그죠? 예, 카테고리별로 다운 받는 데는 요게 가장 예, 좀 편의성이 시니어 실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스마트 활용 지도사 이종구였습니다.